는 F의 2 2호에서 뭐 배웠나요? 뭐가 어디 있는지. 집안에 어떤 장소에 어떤 물건이 보이는지 묻는 거 한 가지 배웠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실에 뭐가 보이냐라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건 여기가 어딘지. 어떤 장소에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이냐고 물었으니까 뭐가 보인다고 대답해 주는 거.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어떤 장소에 어떤 물건이 있다. 벽에 뭐가 있습니다. 뭐, 탁자 옆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 시험지 친 거를 보고 있는데, 전보다 열심히 노력했는 건 보이는데, 여전히 오답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뭐, 요쪽 다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예. 선생님 와이파이부터 설정해줄게, 그러면. 손 잠깐 줄까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what 다음에 do you see 어떻게 쓰죠? S-E-A. 오케이, 이거는 바다예요. 바다. 발음은 똑같이 C지만 S-E-E요. 알겠습니까? 예. In the living room. 고개 올려놔주세요. 고마워요. L-I-V-I-N-G R-O-O-M인데요. 근데 왜 시험지에는 리빙룸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썼냐는 거죠. 유세롭시 이빙룸이야 이빙룸? 아니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냐. 화장실에서 뭐가 보이니 배웠죠?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Bathroom 어떻게 써요? B-A-T-H-R-O-O-M. 그렇죠. 이제 bathroom 확실하게 알고 있어. 알겠습니까?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어씨를 선생님이 잘못 쓰고 열심히 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지금 C를 이걸로 썼기 때문에 틀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야. 네. 알겠습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배웠고요. 두 가지. 여기에 대한 대답 같은 거 배웠어요. 그래서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I see. 계속해서 see는 이걸로 써서 틀리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왜 더 소파라고 했나요? 자, 물론 더 소파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얘기할 때는 더가 아까 얘기했던 그란 뜻이기 때문에 어예요. 어를 넣어야죠. 무슨 아까 얘기했던 그 소파가 보인다가 아니고 소파 하나가 보인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더 테이블 했고요. 그 다음에 어 테이블인데 테이델을 썼어. 테이델 테델이야 테델. 테이가 되려면 A 소리 나는 글자 A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T 하고 A니까 테이. 그 다음 B, D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불 소리인데 왜 D, D, D 소리 나는 얘기가 왜 있습니까? B 하고 을이니까 이거 소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테이블. 네. 그 다음에 and, 해야 되는데 또 더 썼고요. 텔레비전을 텔베센 썼네요. 텔베센. 텔베센은 도대체 모르겠고요. 텔러. 텔러. 비. 텔러. 비. 그 다음에 지온. 텔레비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창문, 침대, 옷장에 보인다.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Okay, window 어떻게 써요?
WINDOW. 클라우드 어떻게 써요? CLOSET. 오케이, 맞았네요. 근데 지금 시험에는 클램델이 뭔지 모르겠는데 클램델이라고 써졌네요. 클로젯.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뭐였냐. 오케이, 벽에 거울이 있습니다. It is a mirror on the wall. 미러 어떻게 쓰죠? MARROR. 그래서 미러고요. 그 다음에 벽 위에는 on the wall 이고요. 그리고 it is a mirror는 그것은 거울이다지 거울이 있다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거울이다지 이게 무슨 거울이 있답니까? There is a mirror. There 뒤에 비동사가 오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거울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mirrors. 됐습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써야 된다. 왜냐하면 mirrors 안만 길어봤자 they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거울이 하나 있을 때는 a mirror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은 is랑 같이 쓰고요. 지금 여기다 전부 다 it is a mirror, it is a 뭐 이러고 있어. 그것은 거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오늘도 배우지 않았나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네. 뭐가 있다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On the wall 못 썼고요. Mirror 스펠링 틀렸고요.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it is로 잘못 알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어떻게 썼냐. 책이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a book일 텐데 there is a duke 이랬어. BD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위에 In, on the desk. On the 이러고 있습니다. 테들은 도대체 뭐예요? 테들. 테이블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On the desk 써야 돼. 책상하고 탁자하고 밥 먹는 데하고 공부하는 데하고 다릅니다. 테이블 밥 먹는 데고요. 데스크 공부하는 데고요. There is a book 아니고 there is a book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변기가 있다 이러네요. 변기가 있다. There is a toilet. 그 다음에 세면대 옆에 Beside the sink. 오케이, 그래서 토일렛은 토레트라고 썼어요. 토레트는 뭔지 잘 모르겠어. 토이 소리를 내는데 톨라트인지 뭐 톨라트인지 이런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싱크는 생크를 썼고요. S-A-N-K. 생크라고 썼고요. 싱크인데. 그 다음에 옷장이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a closet인데 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뭐 이상한 이런 거 썼어. 클램델. 클램델이 뭐 계속 나오고 있네. 클로젯. 그 다음에 책상 옆에 Beside the desk. 오케이. Beside.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것도 이빙 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었고. 지금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이 문장 빼고는 지금 다 틀린 게 있어. 여기는 여기 there is 해야 되는데 전부 다 it is 해놨고.
어, 그것은 책입니다. There, 뭐, it is a duke. 이래놨고. 토일러 스펠링, 클로즈 스펠링, 싱크 스펠링. 3학년, 4학년들보다도 지금 스펠링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래서 급하다고. 이 상태로 중학교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공부 좀 하세요.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